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시사 신교과서 국어 본문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A warm heart for tones. 톤즈를 향한 따뜻한 마음. 자, 갑시다. 채석 E, 이태석은 자, 여러분 누가 주어입니까? 채석 E가 주어입니다. 누가 동사입니까? Devoted. 자,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끼어지는 이유는 수식어구가 들어갔을 경우도 그렇습니다. Called Schweitzer of Sweden. 스웨덴의 스와이처라고 부르는 불리는 이태석. 이 얘기죠. 이태석은 devoted, 헌신했습니다. His, her, 그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어디에? 톤즈에. 수단에 있는 톤즈에 바쳤습니다. For 얼마 동안? 9년 동안. 뭐할 때까지? 그가 2010년도에 죽을 때까지. 자,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거, 이번에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분사와의 관계. 자, 앞에 있는 명사네요. 자, 그렇죠. 앞에 명사 있습니다. 뒤에는 분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명사, 뒤에 분사일 때는 당연히 분사가 형용사처럼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who, 비동사는 was. was가 생략된 거야. 만약에 생략된 거두 단어 찾아라. 그러면 who's 써야 돼. 이것이 이제 50% 확률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calling이야. called를 여기다가 calling이라고 적어놓는 거야. 자, 그러니까 슈바이저를 부르고 다니는 이태석이 아니라 불려지는 이태석이야. 그래서 called라고 써야지 calling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것까지. 자, 그리고 until. until은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until he died. 조동사였네. 접속사 뭐할 때까지. 자, stories that he wrote himself. 자, 주어를 빨리 찾자. stories가 주어야. 그 다음에 tells us a lot about his life.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져? 그렇지. 수식어구가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렇다. 자, 그런데 that he wrote himself. 이거는 완벽한 수식어구네.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쓰이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형용사절이지 문장을 형용사로 만드는 거야. 왜? 명사를 수식하려고. 형용사절. 해석은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하는 이란 뜻이지. 그가 그 스스로 쓴 이야기는 그가 직접 쓴 이야기는 tells us a lot about his life. 그의 인생에 관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뭐로써 이랬냐면 as로서지, doctor로서, as 선생님으로서, as musician 음악가로서, for tones를 위하여 이런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합시다.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도 된다. He wrote himself. 그가 스스로 썼다. 여기서 himself는 제기 대명사의 강조 용법입니다. 즉, 안 써도 생략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알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이태석 씨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 and가 나오지. and가 나오면 어떤 병렬이야? 지금 전부 다 전면구의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I came back to Sweden in 2001 as I promised. 내가 근데 여기 예지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위에는 전부 다 로서라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 as는 접속사 뭐뭐 한 대로란 뜻이야. 뭐뭐 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2001년에 수단에 다시 돌아왔다. 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의 가장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니? 시작. head 플러스 pp. 이렇게 생겼어요. 자, 과거 완료 head 플러스 pp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면 과거의 기준 지점이 있겠지? 그렇지.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건 과거 시점이네. 돌아온 과거 시점보다 이전에 약속했다. 그래가지고 대과거 head pp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별표 100만 개나 아주 중요하다. When I first came here in summer. 자, 내가 1990, 1999. 내가 1999년에 여름에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1999년도에 가서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고 2001년에 왔나 봐요. 그죠? 약속은 이때 했나 봐. 1999년도에. I was greatly surprised by the bad situation in tones. 톤즈에 있는 나쁜 상황에 의해서 난 매우 놀랐다. 자, 여러분, 그때 매우 놀랐다 그러잖아. 그럴 때 원래는 BPP by를 써야 되잖아. 그지?
근데 C surprised BPP 바이스였는데 원래는 이제 B surprised at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by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Was greatly surprised by the bad situation in towns. The city was full of hungry people, patients waiting for medical help, and buildings destroyed by wars. 자, 그 도시는 가득 찼습니다. Wa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근데 여러분, 뭐뭐로 가득 차다는 항상 중요합니다. 이거랑 바꿔 써라 그러면 be filled with랑 바꿔 쓸수 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쓴다? be filled with는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be filled with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hungry people. hungry people로 가득했고요. patients로 가득해. 첫 번째 hungry people, 두 번째 patient, 세 번째 buildings로 가득 찼어. 근데 명사가 지금 and와 병렬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이 명사 뒤에 있는 걔네들은 뭐냔 말이야? 얘네들은 바로 수식어구. 그치? 이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들이야. 자, medical help. 의료적인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그지? 그 다음에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 빌딩들 하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는 명사, 자, 뒤에는 분사가 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본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고 첫 번째 시험에 나올 후보. 두 번째는 이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ing, 이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면 ed 쓴다. 그래서 이 분사가 ing냐 ed냐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그러면 먼저 환자들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지.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니까 뭐 who's 정도, patients 복수니까 who were 정도로 쓰면 되겠고, 만약에 사이에 집어넣는다면, 자, waited 기다려 진게 아니라 직접 기다리고 있는 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현재 분사 ing를 쓴 거고, 자, 빌딩이 파괴시키고 다닌 게 아니라 빌딩은 파괴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과거 분사로 수식을 이루고 있고, 그치? 여기서는 요 사이에 뭐가 빠졌다? which were 정도가 빠졌다고 볼수 있겠네. 요 사이에. 알겠지? 여기는 후월 정도가 빠졌다고 봐야 되고. 자, 그다음. 자, 그다음 갑시다. What gave me the greatest surprise was that a number of people were suffering from Hansen's disease. 자, 주어 동사 빨리 찾아야 돼. 그렇지. 여기서부터가 주어야. 그다음 동사는 was, 그지? 그다음에 비동사 뒷자리는 보우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보우겠네. 해석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접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는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나에게 the greatest surprise, 큰 놀라움을 준 것. 자, 나를 놀라게 한 것. 그게 뭐였냐면, 자, 그게 바로 was 이었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were suffering from Hansen's disease, 한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시험에 나올 초강력 후보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장 첫 번째, what을 정리합시다. 이 what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거 하나 있지. 접속사 that. 그럼 이 자리에다 자꾸 이렇게 접속사 that을 쓰려고 하는데 위험해. 왜냐? 뜻은 같은데 that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앞에는 선행사가 똑같이 없어. 근데 what 뒤에는 x what 불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 그지? 그다음에 x 접 완,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뒤에 보니까 gave me the greatest surprise에 주어가 없잖아. 주어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됐으면 안 되고 뭐 써야 돼? what을 써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명사절을 이끌고 있지, was이?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절이 대신에 what절 같은 이런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가 오면은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were를 쓰지 않고 was 쓴 거. 그다음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 number of입니다. 이 a number of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거 많은 이란 뜻이야. much가 아니라 many랑 바꿔야 돼, many랑. 많은 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복수명사 오겠지. person이 아니라 people이 오겠고. 동사도 복수동사 was가 아니라 were이 와야 돼. 여기 불패병만개야. 근데 말이야, 여러분 하나만 적어볼까? 그러면 the number of는 무슨 뜻이야?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란 뜻이야. 뭐뭐의 수. 이거 많은 이란 뜻이 아니야. 여기다가 어 대신 더 쓰면은 의미가 전달이 잘안 돼. 이거는 지금 조심해야 돼. 어 써야 된다. 그리고 얘는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 할지라도 동사는 얘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온다. 단수 동사. 그러니까 만약에 더 넘버가 왔으면 여기 were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was라고 단수 동사를 썼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그다음에 또 중요한 수거까지 나와 있어. be suffer from이라는 수거가 나왔지. 뭐뭐로 suffer from. suffer from 뭐뭐로 고통을 받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from은 말이지, 전치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I didn't know what to do with them.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 So, 그래서 I ran from them. 난 그들로부터, 여기서 from 중에 그들에게로부터 도망갔다. I ran. 그리고 2001년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2 years later, I returned to Tones. 2001년을 말하는 거네. 나는 2년 후에 톤즈로 돌아왔다. This time, 이번에, to live here for the rest of my life. 여기 to 부정사지? 멈하기 위하여. 그럼 이거를 갖다가 to live를 네 단어로 써라 그러면. 그렇지. 시작. In order to live. 이렇게 쓰면 되겠네. 또는 so as to live. 이렇게 써도 되겠고. 자, 뭐뭐 하기 위하여야. 여기에 for the rest of my life. 내 인생의 나머지를 살기 위하여. 아, 여기 왔다. 자, 여러분. 이 for은 동안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 자, 왜 중요하냐? 생각해봐. rest 때문에 중요해. rest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시험에 냈거든. rest를 꼭 다이어를 정리해놔야 된다. 자, 갑시다. rest. 자, rest 첫 번째. 시작. 쉬다. 자, 두 번째. 시작. 쉼. 휴식. 명사로도 쓰이고. 세 번째. 나머지. 자, 그리고 이 rest가 자동사를 어디 어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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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있다. 이런 뜻도 있어. 뭐, 내 손이 의자 위에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나머지란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뜻세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I am the only doctor in Tones. 나는 톤즈의 유일한 의사이다. To attend, 여기 이제 attend to the many sick and injured people. 여러분, 이 attend 그러면 원래 참석하다 아니야? Attend a meeting 뭐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attend a meeting 이런 식으로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온다 그러면 참석하다야. 근데 여기 뒤에 to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attend, on 그러면은 시중 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 attend to는 뭐야? 여기서는 돌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지. 중요한 동사야. Many sick people, injured people, 아픈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나는 돌보, 그치? 여기 to 부정사네. 돌볼 유일한 의사다. 이런 얘기야. 두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법이네. Every day about 300 patients come to see me. 자, 매일, 약, 대략, around와 같은 뜻이야. 거의 300명의 사람들이 come to see me. 나에게, 나를 만나기 위하여 온다.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은 walk. 그들 중에 몇몇은 걸어. During the night, 밤 동안에 걸어서 to get to the hospital.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get to는 도착하다라는 get to야.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병원에 도착하기 위하여 밤동안에 걷는다. 걸어온대. 그리고 are asleep in front of the hospital. 병원 앞에서 잠에 든다. When I arrive in the morning. 내가 아침에 도착할 때. 내가 아침에 도착할 때 but asleep. 잠을 자고 있다. I have other work to do as a doctor. 나는 의사로서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다. 두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야. 할. 자, 의사로서. 이 as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야. Every Wednesday.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 나오지? S 붙여 안 붙여? 붙이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요거를 다르게 써라. 그러면 on Wednesdays라고 쓰면 되겠지. 자, on s로 붙여도 같은 뜻이 된다. On Wednesdays. I visit other villages for parents who cannot come to see me. 자, 그래서 나는 수요일마다 visit 다른 마을들을 방문한다. 왜 방문해? 환자들을 위해서. 너 무슨 환자들? 그치. 관계대명사의 주격관계대명사네. 나를 보러 올수 없는 환자들을 위하여. 주격관계대명사는 후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후로 쓰면 안 된다. 아, 후를 후으로 쓰면 안 된다. 하지만 대수를 쓸 수는 있다, 없다. 아, 이건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아우,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되지. 중요하다. 자, 나를 보러 올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마을들을 방문한다. They're always excited about my visit. 그들은 항상 나의 방문에 대해서 신나한다. 신나한다. 여러분, 주어가 사람일 때는 ed 붙이는 거 알지? Here in Tones, 여기 톤즈에서 I'm a school teacher as well as a doctor. 나는 의사뿐만 아니라 나는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다. 여러분, as well as가 나오면은 자, be as well as A잖아. A하고 B. A school teacher, a doctor. 나로 네이버도 수비로 바꿔라. 자, 준비, 시작. I am a doctor. 아니지. 나로 니. 나로 니를 먼저 써야지. 나로 니 a doctor. 자,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 않겠냐, 이거?
Not only a doctor. 자, 그 다음에 but also a school teacher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as well as랑 바꿔 쓸수 있도록 해야 된다. I am not a doctor, but also a school teacher. 괜찮니? I'm teaching. 자, 나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수학과 뮤직을 아이들에게. 자, 여러분, 가리키고 있다. 수요동사잖아. 그치? 사람이 뒤로 갔네.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사람 목적어가 뒤로 갔고, 사물 목적어가 앞으로 왔으니까 전치사 꼭 와야겠지? 아이들에게 수학과 음악을 가리킨다. As soon as I arrived in Tones. 내가 톤즈에 도착하자마자, 접속사지? 도착하자마자,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접속사야. Having a school. 그럼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 와야 돼?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지? 그럼 주어동사 찾아야겠네. Having a school. 학교를 갖는다는 것은 얘가 동사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As necessary as having a hospital. 병원을 갖는 것만큼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누가 주어야? Having이 주어야.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what 써야 돼? were 써야 돼. 이 자리에다 were 쓰면 안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as하고 as인데 as하고 as는 as 원급 as라고 기억하지. as하고 as 사이에는 원급을 쓴다. 병원을 갖는 것만큼. 그런데 뒤에 있는 이 예지는 동등이야. 그래서 대등한 거야. 대등한 거. 그래서 앞에가 해빙이잖아. 그 뒤에도 해빙이 돼야 돼. 대등 접속사라고 봐야 돼. 그래서 앞에도 해빙, 뒤에도 해빙. 두 앞에도 동명사, 뒤에도 동명사. 일치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시제 일치. 자, 여기 왜 과거야? 주절이 과거니까. 그렇지? 지금 시제가 전부 다 과거를 쓰고 있지? 기억해야 돼.